살아있네요, 진짜. 어, 좋다. 저도 이렇게 오래 만져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보다 더 비싸요. 전부 다 이 풀의 성체들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성체들이고요. 어, 이쪽에는 어마어마한 베이비들. 네, 새끼들. 다 해칭한 애들이고. 네, 맞아요. 지금 오늘은 일단 주제가 에게르니아니까. 예. 풀에, 근데 안 찍을 순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대표적으로 좀 자랑하고 싶은 애들 한두 마리 이렇게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요즘에 뭐 릴리나 트위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뭐 예, 나오기도 예, 하고 예. 특이한 것들 보여드릴게요. 아, 특이한 거 좋아요. 크림 베이스 같은데. 예, 크림 베이스에 화이트 풋돌이랑 그리피. 얘가 이름이 숭룡이에요. 숭룡. 숭룡이요? 예. 이때까지 촬영했던 것 중에 장면 센스가 거의 최악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야, 도살 쪽도 정말 이쁘고요. 메터럴 쪽도 와 이렇게 노리시고 내려오신 건가요? 아니면 애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뭐 노렸죠. 아, 노리신 거예요? 네. 이, 아, 일부러 이래. 믿음이 안 가는데 내가. 아, 노렸죠. 얘한테 이제 맞는 암컷도 있어요. 아, 있어요. 어, 암컷도 보여드려요. 네. 얘는 이름이 네. 누룽지예요. 아, 오늘 이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뒤쳐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 약간 좀 자글자글한 패턴들 좀 많이 좋아하시네요, 보니까. 네. 하긴 뭐 에게르니아 좋아하시는데 뭐 일반적인 취향이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저도. 아,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이쪽을 좀 이렇게 대충 봤는데 퀄리티가 여기도 보시면 애들이 대충대충 보이는 실루엣만 해도 되게 멋진 친구들이 많은데 오늘 에게르니아를 찍으러 왔기 때문에 이렇게 큰 애들 있다는 거 한번. 자, 다시 저기 에게르니아 마지막 봉에 여기 거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여기가. 뭐 하이라이트기보다는 에게르니아 구성원이죠, 저한테는. 아, 네, 다 똑같은 아, 친구들. 다들 포장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다 같은 가족이죠, 그렇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부분입니다, 여기. 데프레사가 있네요, 데프레사. 어? 다 큰 거죠, 얘가? 네, 이거 다 큰 거. 데프레사 특징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무늬가 이래도 개체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네네. 좀 회색빛이 많이 도는 애들이 있고 아~ 갈색이 많이 도는 애들이 있고. 이게 제가 또 데프레사 좋아하는 이유가 턱 쪽이랑 네. 완전 하얗거든요, 이게. 중앙에 경계선이 딱 있다고 해야 되나? 오, 진짜 좀 디자인을 한 듯한 느낌의 네, 패턴을 맞아요. 가지고 있어서 네. 제일 작아요, 애들이. 아, 최소용종. 네. 최소용종이지만 가격은 작지가 않죠. 제가 촬영을 하면서도 이런 애들 보고 진짜 너무 키우고 싶었는데. 와, 너무 잘생겼다. 때려본 거 있네. 기분 나쁜 것 같은데. 프레사가 좀 특히 네. 눈빛이 약간 어, 얘네도 눈알이 이렇게 굴러가요. 눈알이요? 네. 그 좀 단어 선택을 하시는데 조금은 유념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야, 오늘 대망의 하이라이트 나왔습니다. 블랙바디야. 블랙바디가 우리나라에 지금 몇 마리 정도 들어가 있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준비를 네. 별로 안 하셨네요, 오늘 촬영하시는데. 좀 약간 어느 정도 사전조사는 좀 해놓으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유튜브였나요? 아니요, 원래 대충 찍는 유튜브인데 네. 그 개 중에서도 진짜 거의 최고로 대충 찍으시는 것 같아요. 아, 농담입니다. 아니. 이야, 영롱하네요, 진짜. 진짜 멋지다. 얘는 약간 얼굴에 짜장이 좀 묻어있는데. 짜장? 아, 좀 밝은 패턴이. 네, 얘도 근데 크면서 네. 스팟들이 좀 없어지거든요. 얘 지금 사이즈가 어느 정도 사이즈인 거죠? 사이즈가 중성체 사이즈. 중성체 사이즈. 네. 유일하게 가격 정보를 모르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입양하실 때 얼마 정도 주고 입양하셨나요? 입양할 때 쌍해. 어, 진짜요? 네. 이거 멘트 아니죠, 진짜? 네. 소아사가 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 진짜 몸값 장난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국내도 많이 안 들어와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환경을 많이 안 키워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친구들. 그걸 떠나서 근데 얘네들 왜 비싼지 알 것 같아요. 약간 고급지게 생겼어요. 와, 미쳤다. 이거 뭐 꼭 철갑 들어온 것 같은 느낌. 진짜 멋지네요. 실물이 실물 깡패네요. 개체랑 싸워가지고. 아.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얘네도 제가 네, 어렵네요 보니까. 어렵죠. 네, 어렵네요. 얘네는 약간 저보다도 약간 고가여가지고. 아, 사장님보다 고가라고요. 오늘 안에는 잡으실 수 있는 거죠? 아, 잡을 수 있어요. 아,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파이팅입니다. 오, 잡았어. 잡았어. 오, 잡았어. 알았어. 맞다. 와. 어, 땀이 와. 아, 고생하셨습니다. 와. 암컷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네요, 진짜. 좀 고급되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것도 그렇지만 이게 제가 실물로 보니까 너무 예뻐요, 진짜. 종마다 얘는 매력이 뭔가요? 얘는 매력이 뭔가요?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비주얼이 곧 매력이다. 네. 살아있네요, 진짜. 어, 좋다. 저도 이렇게 오래 만져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진짜예요? 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보다 더 비싸요. 만져도 될까요? 하고 만지죠, 제가. 아, 애한테 물어보고? 네. 아, 조져 놨네요. 만져도 되겠습니까? 하고 만지는데. 뭐, 개체는 이 정도면 된 거죠? 예.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우리 간단하게 인터뷰 한 번만 좀 진행해 보시도록 할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파톡.
와, 개체 구경 정말 재밌게 잘하신다. 생각보다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 단어 표현이 좀 조속해서 그렇지 되게 재밌게 잘 하시던데. 약간 관종기가 있어요. 아, 관종기가. 아, 저희 네. 채널 또 관종 되게 환영하거든요. 네. 지금 약간 조금 긴장해서 그렇지. 네, 더 관종이에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도대체? 저는 원래 네. 회사원이었고요. 회사원이었다고요? 과거형인데. 지금. 네, 그냥. 과거, 지금은 뭐 하는 분이세요? 그냥 여기 있어요.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냥 여기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업을 하신 거네요, 지금? 네,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따끈따끈해요. 한 보름 됐나? 아, 따끈따끈한 실직자. 네. 실직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이거 하시려고 그만두신 거예요, 회사를? 그렇게 됐네요, 어떻게. 아, 분리도 사업이구나, 어떻게 보면. 근데 아까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환경이 정말 깔끔하거든요. 우리 집보다 깨끗해요. 진짜 농담 아니고. 깜짝 놀랐어요. 저 왔을 때. 슬리퍼 이런 거 신고 다녀야 되는데 여기 진짜 깨끗하고 뭐 좀 냄새도 전혀 안 나고. 네. 저희 와이프가 네. 한 2주 동안 휴가였거든요. 네, 와이프를 녹였어요. 아, 칭찬 좀 하려는데 지금 사모님이 다 지운 거다. 분위기 좀 만들었던 분 스스로 지금 자폭을 하고 계신데. 이거 하시는데 비용 얼마나 들었어요? 대충? 개체 빼고는 한 3천? 개체 빼고 3천? 네. 그 개체 포함하면? 포함하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아, 답이 안 나오네. 답이 안 나오네. 맞네요, 진짜. 아, 처음에 네. 이 투자라고 하죠. 네, 저기 제가 네. 한 3년, 4년, 4년 정도 됐거든요. 네, 네. 근데 제일 처음에가 1,200 정도 크레. 아, 크레. 아까 전에 저기 보여줬던 크레 1,200만 원 가지고 네. 번식을 그럼, 해서 네, 번식하고 분양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만든 거. 와, 그거 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고요? 네. 와, 어떻게 보면 대단하시네요, 네. 진짜. 에게르니아도 전부 다. 예, 네, 에게르니아도 전부 다. 좋아서 키우다 보니까 아, 이렇게 됐어요. 진짜 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됐다. 네. 헷가닥 했어요, 그냥 머리가. 아, 네, 여러분, 이게 파충류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인터뷰할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파충류 함부로 시작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위험해요. 자, 일단은 이제 브리더샵까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는데, 네. 처음으로 혹시 입문하신 파충류는 어떤 걸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크레로 했죠. 아, 처음이 입문으로. 크레였습니까? 네. 크레를 목표로 한 건 아니고요. 네. 리케이너스라는 또 개체가. 아, 처음부터 너무 센 걸로 좀 비싼 고가종으로 다. 리케이너스를 바로 키우자니, 리케너스가 국가종이어서 튜토리얼 느낌으로. 아, 얘가 좀 싸고 만만해 보이니까 얘 한번 키워보고 괜찮으면 리키를 키우자. 약간 튜토리얼 에이. 느낌으로 크레를 키우게 됐죠. 근데 이렇게 됐어요. 아, 조절하네요.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크레로 시작했으면 크레를 계속 키우셔야지 왜 에게르니아를 이 모양까지 늘리셨는지. 아, 에게르니아는 네. 보통 많이 좋아들 하시잖아요. 그 중에 저도 하나였고요. 그 좋아는 하지만 이게 에게르니아가 최소 100만 원입니다. 최대한으로 비싼 거는 몇 천만 원까지 이렇게 네. 근데 고가종들인데 제가 회사원으로서 바로 네. 얘네를 에게르니아를 바로 입문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그렇죠, 되죠. 그렇죠. 근데 네, 네, 네. 크레를 키우면서 어떻게 보면 얘네로 이제 뭐 수익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수익이 난 거 가지고 이제 네. 제가 어떻게 보면 키우고 싶은 걸 키우는 거죠. 진짜 진정 파충류 매니아인데 그 수익을 내 가지고 그 수익으로 뭐 무언가 또 부가적인 창출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키우고 싶은 걸 다 샀다 지금. 네. 수천만 원치를 지금 와 제대로 조지신 분이네 진짜. 저한테 남는 건 없어요. 헐. 다 그냥. 이제 크레빗이라는 상호를 걸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분양업은 하신 지 오래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맞죠. 맞죠? 그러니까 네. 크레빗의 목표 같은 게 있다면 아니면 방향성이라든지 목표 같은 게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목표나 방향성 네. 그런 거 정하는 거 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없을 것 같았어 내가 그냥 질문하면서도 찝찝했거든 네. 없을 것 같더라고. 그냥 저 하고 싶은 거 하고 네.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 프리하게? 네. 그럼 뭐 파충류 관련돼서 이제 목표 같은 거 따로 정해두신 거 없나요? 뭐 애기드냐 뭐 번식이라든지 브리더라는 게 어떤 네. 목표를 가지고 네네. 브리딩을 하는 사람이 브리더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저는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대의를 갖고 그렇게 할 생각은 그렇게 크게 없고요. 아,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그냥 사모님 말 잘 들으면서 좀 저는 어차피 네. 말만 잘 들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제가 이때가 역대급 인터뷰한 브리더 중에 가장 마인드가 네. 맑아요. 좋게 보장하면 되게 맑아요. 크게 말하면 진짜 그냥 아무 계획이 없으신 분 같은데 너무 목표를 크게 잡고 막 거창한 네. 것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솔직히 내가 좋아서 키우면서 그냥 이걸 즐기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 와, 이것만큼 좋은 목표가 또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브리더로서 목표보다 저는 그냥 제가 잘 살고 싶어요. 아.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요? 아, 진짜 아, 쩌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여기 다음에 또 뭐 들어오죠? 네. 다음에 또 와야겠어. 재밌다 여기. 진짜 오늘 너무 지금 좀 약간 망치로 환대받은 기분이에요. 약간 와 이게 촬영하면서 이렇게 재밌다고 느낀 게 되게 오랜만인데. 그래서 오늘 진짜 너무 재밌는 시간 가졌고 혹시 채널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아, 파충류 토킹군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 크래빗 친구들 우리
저희 톡방 분들 있거든요. 아, 톡방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영상 상세로 하나 넣어드릴게요. 네. 네. 이게 나가면 아마 애기빗이라고 놀릴 수도 있어요. 원래 크레빗인데. 아, 애기빗이야, 빗. 네. 저도 많이 좋아해주세요. 저를 좋아해주세요. 개체는 오셔서 보시면 되니까. 거의 고장났네요. 오늘 인터뷰 진짜 산만하다. 자, 오늘 진짜 즐거운 시간 만들어주신 크래빗 네. 사장님 너무 감사하고 크래빗 사장님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네 저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멘트 좀 할게요. 마무리. 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츄리토 킹군 인터뷰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되게 잘하시는데? 재밌으신데? 저는 위험한 답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위험해도 돼요. 아니 지금 착각하시는데 우리 채널에 나간 영상이잖아. 거기서 막 던져갖고 내가 막 목 다 보고 그러면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아.